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아, 오늘은 좀 요즘에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아주 쌀쌀하긴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갔어요. 오늘이 절기상으로 첫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최저 기온을 오늘 찾아보니까 영상 5도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지금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데, 가장 절정으로 물이 들고 있는데, 예쁨을 뒤로 하고, 안으로 들여놓을 시기가 된것 같아요. 또뭐 국화도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고요. 예쁘게 활짝 펴가지고, 제라늄이라든지 이런 식물들도 아직은 밖에서 뭐 무사하게 잘 있어요. 뭐 냉해를 입거나 그럴 정도의 날씨는 아직 아니에요. 이제 냉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이제 영하권으로 내려갔을 때, 영상권이 아닐 때, 그때 이제 요 아이들이 냉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안으로 좀 들여놓은 것들도 있고, 식물들은 오늘 이제 물을 조금 줬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올려놓으니까 또 일부 구독자님들께서 다육이를 어느 시기에 들여놓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셔갖고 오늘 불이 나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참 예뻐가지고 좀 들여놓기가 참 아까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쁘고 아까워도 아이들이 이제 뭐 일교차가 심할 때 더욱더 예뻐지긴 하지만 너무너무 이뻐지는 것을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 아이들이 냉해를 입으면 다시 이렇게 이쁨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위에 봄에 그 당인하고 좀몇 가지를 냉해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모습이 미워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냉해를 입는다고 해서 막다 죽지는 않아요. 근데 잎이 엄청 미워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다육이들을 어느 시기에 안으로 들여놔야 될지 아니면 또 밖에 있어도 어떤 조치를 해줘야 요 아이들이 냉해를 입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예쁜 모습이고요. 가을 날씨에 이렇게 절정으로 물든 아이들 하나하나 모습을 좀 감상을 해보시고요. 제가 또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쁜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어느 시기에 이 아이들을 들여놔야 될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치과를 좀 다녀왔는데, 바깥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하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확실히 이렇게 좀 가을옷을 입기에는 조금 바람도 쌀쌀하고 많이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 그 절기상으로 상강, 첫서리가 내리는 상강이라고 하는데 중부지방은 아직은 최저 온도가 영상 5도더라고요. 그래서 영상권에서는 아직은 아이들이 그렇게 뭐 냉해를 입을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요, 바람도 확실히 좀 강해졌고, 그리고 체감 온도가 굉장히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옷을 그 패딩, 얇은 패딩을 입고 왔는데도 좀 쌀쌀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오늘 첫서리가 내리는 상강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너무나도 예쁘고 아주 멋지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도 예쁘게 잘 들고.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뭐 오늘 저희 여기 중부지방에는 아직도 그 최저 온도가 영상 5도기 때문에 서리가 내릴 정도의 날씨는 아닌데, 다음 주 날씨도 제가 쭉 일주일 걸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내려가는 온도가 영상 3도. 내일이 최저 기온이 영상 3도라고 해요. 그래도 뭐 영상 3도라고 해도 이 정도 추위는 아이들이 견뎌요. 영상권 정도는 이제 이 아이들이 노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교차 심한 것도 다 견뎠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노지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던 아이들은 영상 5도나 영상 3도에서도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제가 봄에 이
아이들 이제 그 영상권인데도 바람이 세게 부니까 체감온도가 확 내려가가지고 당인 아이들이 좀 냉해에 아주 약하더라고요. 냉해와 뭐 이런 거에 좀이 아이들이 수분 같은 거 이런 거 마르기도 많이 마르고 당인 아이들이 잘 키우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 가을 날씨에는 참으로 잘 자라줬어요. 어떤 이상도 없이. 그 달기에 따라서 좀잘 견디는 아이들이 있고 잘못 견디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봄의 경험에 의해서 요 당인 아이들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번 주에는 당인 아이들만 들여놓으려고요. 당인 빨갛게 물들고 예쁘게 물들었는데 또 이렇게 냉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당인 아이들만 들여놓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어떤 조치를 안 해놨을 경우는 모두 들여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밤중에 온도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새벽 뽁뽁이 비즈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덮어주면 요 아이들이 냉해를 입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뽁뽁이를 씌워놔도 비닐을 거기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위에 잎이 좀 상했어요. 이 아이들도 지금 위에 이런 잎이 위에 여기에 상해가지고 좀못 쓰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봄에 그랬었으니까 지금 가을 되니까 다 없어지긴 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상하는 게 싫으시다면은 미리미리 들여놓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 아이들을 다음 주 정도에 요번 주에는 온도가 내일이 가장 낮아요. 그 최저 온도가 영상 3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한뭐 영상 5도에서 영상 7도 최저 온도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 주에는 요거 이제 당인 아이들이 조금 냉해에 좀 약해요. 그래서 이 당인 아이들을 좀 밤과 새벽 사이에는 들여놓고 또 우리 지금 좀 날씨가 좀 따뜻했을 때는 그 오후 햇빛에는 요거는 내놓을 생각이에요. 추운 거는 피하고 또 햇볕은 또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빨갛게 아주 불이 난 아이들, 불이 나게 아주 빨갛게 물든 아이들, 요 아이들의 이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약한, 요 당인과, 네, 당인 아이들만 일단 넣어놓고, 좀, 요 중에서도 또좀 염려가 되시는 거, 잎이 좀 얇은 아이들이 또 냉해에 또 약하거든요. 이제 잎이 얇은 아이들 뭐 이런, 러우라든지, 네, 잎이 얇은 뭐 이런 마드리드 금, 네, 썬버스트 금, 네, 그런 잎이 좀 얇은 아이들, 네, 이런 거 웨스트 레인보우 이런 거는 미리미리 좀 들여 놓으셔도 괜찮아요. 냉해를 입고 나서 이것이 회복을 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이게 아주 요 당인이 진짜로 아주 크고 이뻤던 건데 요거 간신히 요즘에 살아나 가지고 잎이 이제 조그맣게 살아나 가지고 옛날에는 엄청 더 되게 아주 이뻤던 아이들이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봄에 3월 4월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뻐졌지만 한동안은 여름에는 굉장히 미웠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회복을 하더라도 원래 모습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원래 모습은 더 이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냉해를 입지 않게 조심을 하시려면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서 이렇게 물듦도 예쁘지만 물이 안 들더라도 냉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오래 키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떤 분은 또 온도가 높았는데도 서리가 내려가지고 냉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네, 좀 종류별로 좀 잎이 좀 얇은 아이들은 미리미리 좀 들여놓으시고 그리고 좀 밖에서 노숙 생활을 많이 한 아이들은 좀 11월 초 그쯤에 들여놓으셔도 돼요. 저는 다음 주쯤에는 거의 이제 옥탑방 안이나 거실 안으로 들여놓을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최고의 절정으로 물이 들긴 했어요. 단풍 들듯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더 일교차가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이쁘게 물이 들 거예요. 그래서 냉해를 입을 것 같은 아이들은 미리미리 좀 들여놓으시고 잎이 좀 두꺼운 아이들, 냉해를 입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밖에다 두셔도 될 겁니다. 11월 중순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영업권만 안 내려가면 크게 염려는 없어요. 지금은 아주 아이들이 최상의 날씨예요. 최적의 날씨.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 있지 않나요? 네, 한상입니다. 한상. 너무 이뻐요. 보면 볼수록 이뻐요. 요즘에는 이 아이들 보러 막 아침 저녁으로 올라온답니다. 러블리 루즈. 비치 프리데이. 살구 미임금. 연봉. 야곱새니금. 그래서 오늘은 언제 다육이들을 들여놔야 할지 다육맘들이 그거를 판단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나름 나름 다육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안으로 들여놓을 시기는 미리미리 영상 한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위험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들여놓을 건 들여놓으시고 들여놨다가 또 물을 드리고 싶으시면 낮에 내놓더라도 밤중에는 좀 조심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밤과 새벽 사이에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시기에 들여놔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고요.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차네요. 옥상이. 그럼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